엔진 대신 30L 적재 공간 마련 그릴 크기 줄여 새로운 전면 디자인 적용 이달 16일 글로벌 공개 볼보 자동차가 이달 16일 공개할 XC40 EV의 트렁크 프렁크로 명명한 적재 공간을 후드 아래에 배치한다. 로빈 페이지 볼보차 디자인 총괄은 XC40 EV는 그릴의 기능적 역할이 요구되지 않은 만큼 보다 더 모던한 전면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었다며 배기 파이프 역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전동화를 진행하면서 전기차 디자인에 대한 많은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돌 시승객과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 차체를 재설계한 점도 특징이다. 배터리를 차체 바닥에 배치, 무게 중심을 낮춰 주행 성능 개선에도 집중했다. 여기에 레이더, 카메라, 초음파 센서로 구성한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볼보차 최초로 적용했다. 전면 그릴의 재설계로 센서 패키징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게 볼보의 설명이다. XC40은 올해 3월 제네바 터스를 통해 데뷔한 전기차 볼스카이와 마찬가지로 중국 지리 자동차와 공동 개발한 컴팩트 모듈러 아키텍처 CMA가 기반이다. 실내는 전기차 전용으로 특별히 설계한 최신 드라이버 인터페이스로 인해 운전자는 배터리 상태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볼보차는 2024년부터 디젤 생산을 완전 중단하고 전기차와 PHEV 등 전기 제품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전기 파워트레인 포트폴리오를 단계적으로 늘려 2025년까지 전체 판매의 절반을 채우겠다는 계획이다.